존경하는 녹업인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사과콜라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충주농협에서는 해마다 5대 장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튜브로 교육하게 됨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농업, 농촌에 끼칠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빨리 구나종식이 돼서 평온한 일상이 돼서 영농 잘 하셔서 풍년농사 이루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업기술 컨설팅의 안이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우리 방울토마토를 중심으로 해서 고품질 재배기술과 또 병충해에 대한 우리 처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앞에 보시는 충주 지역의 고품질 방울토마토 안전 생산 기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원 지역에 또 청풍 지역에 주야간이 온도 편차가 많은 이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온 장애를 요즘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육 관리에 좀더더 우리가 주의를 할 시점입니다. 앞에 보시는 우리가 대추 토마토에 대해서 우리가 고품질이 대추 토마토 또 그러면서 고당도의 토마토 그리고 시장에서 유통을 할때 보급력이 좋고 그러고서 저장성도 좋은 그런 방울 토마토에 대한 기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이것이 충주 쪽의 재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좀더 단독형 재배가 많고 그리고 토양에서도 좀 낮은 두둑에 그러고서 특별한 보온 시설이 좀 적다 보니까 이런 자연 환경의 온도 변화에 많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또 장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더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토마토 생산을 위해서 시설 개선과 더불어서 좀더 높은 두둑 그리고 초기 근권을 확실하게 뻗게 하는 그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 쪽의 재배 농가입니다. 근심이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벽 온도가 영하 3, 4도까지 떨어질 때는 어떤 면에서 생육이 위축이 되고 또 뿌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흡수력도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생육은 더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좀더 뿌리 생육에 대한 개념을 갖고서 뿌리를 더 근권을 확대시키는 작업 또이 확대된 근권에서 흡수력을 높이는 방법 이걸 통해서 생육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현장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토마토뿐만 아니고 시설 채소에서는 기상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생육 장애가 나오기 쉽죠. 그래서 그런 장애에 대해서 원인도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처방법을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펼쳐지는 하우스 안에서 과연 이것이 왜 어떤 장애 때문에 생겼나 그런 것이 불확실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단독형 하우스에서 좀더 전형적인 표준 하우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2중하고 3중이 비닐로도 개폐가 잘돼 있고 또 초세 또한 우리가 균형을 잡힌 모습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우리가 공기순환팬을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주간에 우리가 과습을 피하게 되고 또 그러고서 약간의 공기 유동을 줘야지만이 이파리가 흔들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많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맛있는 토마토가 생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우리가 기존의 관행에 조금 시설이 약한 이 하우스들이 요 형태로만 변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얼마든지 좋은 토마토들을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게 되면은 시듬 증상이 다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해충 때문에 그러냐? 선충 때문에 또 작은 뿌리파리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은 곰팡이 때문에 그러냐? 역병이 됐든 또 균약병이 됐든 여러 곰팡이, 다음에 세균 때문에
우리가 위조병이 또 생기고 또 청거병이 생기고 시듬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복합이 돼가지고서 이런 시드는 증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토마토는 원래 바람이 잘 통하고 그러고서 좀 더 건조한 지역을 좀 좋아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서 과습 조건과 통기, 환기량이 부족한 조건에서는 언제든지 이게 이런 장애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생육 관리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과실 비대와 줄기 신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갈 때 부족한 양분에 의해서 뿌리와 또 줄기와 잎과 이런 과실에서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온도를 지나서 고온기가 됐을 때도 이때는 생기 더 빨라지죠. 빨라졌을 때 과실 비대도 더 빨라지게 될 때 이때 우리는 좀 더 필요한 양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공급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물론 물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약간 토양이 적습 상태에서는 생장도 빨라지지만은 위에 줄기도 절간이 8cm 이상으로 길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우쭐함이라고 그러고 도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우리는 환기량과 또 인공적으로 우리가 절간을 8cm 정도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 낮아진 상태에서 뿌리하고 지상 부위 그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좋은 토마토를 많이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열매에 각이 잡힌다든가 기형이 된다든가 칼슘 결핍이 된다든가 그러한 장애를 없애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상태에서 좀 더 이 토마토가 맛이 좋고 또 그리고 당도가 오르게 되고 또 씹었을 때 식미가 좋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높은 토마토 그래서 소비자가 항상 원하는 토마토를 생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항상 어릴 때도 그렇지만은 나중에 수확이 끝날 때까지 이 뿌리 관리가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아쿠도라든가 루엔스를 관주를 해주는 것도 이런 기량 미생물 또 그리고 뿌리 발생과 더불어서 뿌리를 유지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자재들을 잘 활용을 했을 때 토마토는 끝까지 안정적인 생육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마토에서 생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12대 성분들이 있습니다. 위에는 다량 성분 그리고 밑에는 미량 성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양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질소인산 가리에 대한 건 잘 알겠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고품질을 만들고 생육을 안정적으로 할 때는 황이 좀 더 들어간다는 개념을 알아주시고요. 마그네슘과 칼슘 이런 다섯 가지 이것은 꾸준하게 우리가 시비를 해줘야 됩니다. 또 그러고서 미량 성분에 대해서 철분, 아연, 망간, 구리, 붕소, 몰리브데 이런 미량 성분에 대해서도 적은 양으로서 생육을 조절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가 한꺼번에 복합왕이 나오고 뭐 1단서부터 4단 하반까지 한꺼번에 열매가 착과 비대를 할 때는 그만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우리가 필요한 양을 잘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양 관리에 대해서도 중요하죠. 제가 볼 때 충주 쪽에 토양 관리 좀 더 지금보다 이 토양 관리 기법에 대한 것을 투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이런 논토양보다 좀 더 밭토양에서 관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우스가 높이가 낮은 상태에서 온도 변화가 심하게 되고 그것을 뿌리가 완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생육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우리가 좀 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비료에 대한 문제도 좀 더 이 지비가 들어가고 관종으로 또 관종 추비 비료가 들어가게 되고 또 액비가 들어가게 되고 기능성 또 이런 액비가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개념이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많은 것을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적합한가 그것을 순서대로 생육 상태대로 골라내가지고서 적정 시비법을 표준을 세우는 것이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이 잘 되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멀리서 봤을 때 꽃이 충실하고 아주 진한 그 노란색으로 충실하게 폈을 때 착과도 안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과에 대한 증진 기술 그걸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작업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뿌리가 잔뿌리가 많으면서 근권이 확대된 상태를 유지를 해가지고서 연속적으로 화방이 나왔을 때 그 꽃이 성숙에 필요한 여러 미량 성분을 꾸준하게 흡수를 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장애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토마토의 경우 다른 작물도 똑같지만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착과되고 비대 성숙 수확되는 이런 과채류의 경우에서는 이 생육에 관여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탄소 동화 작용도 있고 비료 시비에 대한 거 뿌리 생장 또 그래서 스트레스를 억제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병원균에 대해서 방어 기작이 상당히 높아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토마토 재배 기술이 개선 방향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거의 대부분이 프로그 육묘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400개가 되는 그 프로그 육묘장에서 뭐 우리 토마토는 주요 품목이 되는데 근데 그 품질의 차이가 천차만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급 토마토 묘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 육묘장을 찾아내가지고서 거기서 최상급의 토마토 묘를 갖다가 심어야 됩니다. 많은 지역에서 토마토를 갖다 심었는데 우리가 하나도 수확을 못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거 또 여러 물음병 때문에 수확을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토마토 재배의 1단계는 좋은 묘를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A급 묘에 대한 그 준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염류장애, 토양관리죠. 토양관리, 연작장애, 계속 심는 연작장애. 그러다 보니까 염류가 높아지는 또 염류장애, 또 그러면서 병해충의 밀도가 높아지는 병충해 대체,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약한 뿌리를 보완을 해주는 여러 작업에 대한 토양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묘를 정식을 했을 때 활착촉진 기술이 있습니다. 이 작업은 묘상서부터 시작이 연관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촉진 기술을 하고 또 환기라든가 시설의 관리, 그 다음에 액비 시용에 대한 수량성을 잡습니다. 특히 액비가 우선이 아닙니다. 비료를 먼저 추비를 주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액비는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거기에 맛을 더 높이고 그러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과 비타민과 여러 기능성 물질들 또 가급적이면은 여러 가지 미량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액비 선택을 했을 때 고품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 신장을 균일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토마토는 흡비력이 강하기 때문에 비료를 줬을 때 세력이 너무 세게 나오고 굵어지고 또 비료가 떨어졌을 땐 가늘고 이 편차를 없애가지고서 항상 줄기를 굵기를 조금 굵은 듯 하면서 일정하게 올라가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고서 기형과 발성에 공동과라든가 칼슘결핍 수많은 우리가 장애들이 있고요. 특히 요 최근에는 토마토 톤의 농도를 너무 세게 하고 또 오후에 뿌렸을 때 빨리 마르면서 장애들이 되게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분과 더불어서 이런 톤 처리라든가 여러 환경 관리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기형과를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됩니다. 다음에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최근에는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연면살포로서 병해충 방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군현 처리가 됐던 연면살포가 됐던 관주 처리가 된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을 해야죠. 그러나 최근의 경우에서는 가능하면은 관주 처리 가지고서 우리가 병해충에 대한 것을 동시에 방지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미량성분 영양제에 대한 우리가 공급을 또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우리가 생육 단계별로 진단과 대응 기술을 매뉴얼화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토양관리입니다. 중성토양에 적절하게 토양을 완충력을 높일 수 있고 염류장애를 줄일 수 있는 볏짚이 들어간다는 거 볏짚을 좀 더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깊이 간다는 거 깊이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작장애 피해 대책에 대한 것은 토양 준비와 더불어서 적절하게 우리가 이런 시비 너무 염류가 높아지지 않도록 또 미숙한 퇴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또 발효가 안 되고 그러한 유박을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토양을 만들고 뿌리 활착이 잘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지간한 연작은 다 회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얘들이 새로운 그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뿌리가 이렇게 나갈 때 요 시점에서 우리가 붕소를 흡수를 해야지만이 뿌리가 되게 튼튼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토마토 농사의 근본은 뿌리 활착까지가 한 70% 정도를 좌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정식을 하고
한 달 사이에 본격적으로 화방이 신장하기 전까지 그 시점에 제대로 된 잔뿌리를 형성을 하게 되면은 토마토라는 것은 이 뿌리를 통해서 여기서 생겨 필요한 그 사이토카인인 호르몬을 만들게 되고 생육 조절 물질이 생기게 되면서 나중에 생육은 골고루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염류 때문에 잔뿌리가 안 나고 굵은 뿌리만 있고 또 초기에 너무 과다하게 물을 많이 준다던가 또 여러 그 이런 영양제나 액비가 너무 과도하게 투입되게 되면은 거꾸로 제대로 된 뿌리가 안 나오게 되면서 나중에 생육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시들지 않지만은 나중에 열매가 비대를 할 때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애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처음에 뿌리가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뿌리 기능과 내병성에 대한 거. 그래서 처음에 한 달 동안에 최대한 뿌리가 이런 병이 들어오지 않도록 가장 연약한 뿌리 그쪽으로 병균들도 준비했다가 글로 침입을 하려고 많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 투입 자재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너무 넘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박죽입니다. 유박죽이요. 그래서 그 뜯어서 또 냄새가 나고 또 퇴비 경우에서도 발효가 안 된 것들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할 것은 뭐냐? 자가 퇴비를 넣을 때는 분명히 완숙 퇴비를 넣는다는 거 그거 하나 아니면은 부숙 톱밥 축분 퇴비는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 그러고서 그 중에서 특히 유박비료는 우리가 사용하기 6달 전에는 확보를 해가지고서 1차 발효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토양에 넣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있는 이런 땅부자 입재라든가 또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지하부대라든가 아그로믹이라든가 이런 자재들을 잘 사용을 하는 것도 토양 투입자재에서 중요한 작업이고요. 그래서 뿌리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인은 여러 가지 이런 미숙된 퇴비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가스가 나오게 되면서 뿌리가 뻗어야 되는데 그 뿌리가 쩔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활착을 못하는 장애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토양 전염성 병의 종류가 어떻게 보면 시드름병 계통에 대한 거, 또 근부병에 대한 거, 청거병, 역병, 특히 청거병은 세균병에 대해서. 근데 이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뽑았을 때 세균 때문에 죽는지 그걸 뭐 잘라가지고서 유리컵에 넣어서 우리가 그 즙액이 나오는 거 관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요 최근에는 이런 병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균과 다음에 곰팡이병에 또 선충에 의한 피해 이런 것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자 이게 수많은 장애들입니다. 선충 피해까지도 요새 꽤 많이 나오고 있게 되고 썩고 물르고 그렇게 되죠. 이게 선충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선충 입제는 미리 넣게 돼 있죠. 그렇죠. 선충탄이라든가 그런 걸 넣게 돼 있고요. 그러고서 최근에는 이렇게 그 선충에 처방을 하고 있는 여러 약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적인 살균과 살충 또 선충까지 동시에 하는 이게 바이오메딕스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 뿌리 장애가 없도록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을 여기 이렇게 많이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좀 천천히 정제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정식에 적합한 토마토 모종을 좀 A급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 밑에 하역까지 우리가 떡잎이 떨어진다든가 황화됐다든가 너무 우쩔었다든가 좀 이렇게 그 조금 갈변돼 있고 이런 묘들은 벌써 이 병원균에 감염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묘상서부터 정확하게 곰팡이성 방제약제 1번 그러고서 세균성 방제약제 1번 또 종합적인 방제약제 1번 3번 정도의 그런 살균 성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종합적인 살충제인 펜텀이라든가 그런 약제 처방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미생물제 침적 소독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칼리버 또 아그로믹 또 아니면은 모두사 이런 기랑 미생물로 해서 항균력이 있는 물질에 우리가 침적을 해가지고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초기 감염을 우리가 많이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난 겨울이 따뜻하게 흐르다 보니까 지금 벌써부터 하우스 안에서는 진드물이라든가 총체라든가 담뱃가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흡즙 해충에 의해서 특히 토마토에서는 이렇게 봄에서는 총체벌레에 의한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칼라병 증상처럼 우리가 과실이 망가지는
증상들이 좀 심하게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해충 방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가을 잡기로 갔을 때는 우리가 토마토에서 담뱃가루이가 주로 흡집하면서 전염하는 이게 황화액관 바이러스가 문제가 심각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총체벌레와 담뱃가루를 종합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살충제에 대한 것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할 걸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우리 1세대 바이러스 경감 약제들 또 2세대가 있고 지금은 3세대에서 우리가 새로운 약제로 바이러스 경감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안티러스라든가 또 안티브이 활력수 이런 계통으로서 하는데 만약에 초세가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더 심해집니다. 이때는 이러한 안티러스에다가 아미노산 영양제를 반병 정도를 넣어가지고서 처방을 하게 되면 상당히 경감 효과가 좋고요. 거기에 등록 약제인 우리가 프로키온 또 카브레이 이런 농약 살균제들이 이런 항바이러스성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처방을 하게 되면은 바이러스를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식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활착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초세 관리를 해서 요 1화방이 착과제를 잘 처리를 해가지고서 너무 과도하게 영양생량을 쏠리지 않도록 그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서 항상 우리가 초기 발근제 처리를 통해서 지금 발근제 처리를 안 한 거하고 한 거의 차이가 이 정도로 이렇게 큽니다. 이 정도만 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토마토는 자기가 알아서 잘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 가지 경험에서는 맨 처음에 발근제 처리할 때는 우리가 기능성 미생물제인 아쿠도 그리고서 루엔스 요걸 처방을 하는 게 좋고 이걸 통해서 뿌리가 어느 정도 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열매가 달리면서 뿌리가 좀 노화가 될 때 그때 이 바이오메딕스 가지고서 우리가 처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포기관조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서 포기관조 해준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가지고서 우리는 이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전부 다 해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토마토는 의외로 이 토양 중에 이런 용존 산소량이 통기성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과습된 날 또 그러면서 또 비가 와가지고 많이 달아났을 때 뿌리가 급속히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줄 때 너무 과습된 상태를 주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마토가 열매가 물로서 많이 크기 때문에 너무 과건조해서 당도는 올라가지만은 수량이 또 안 나온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수분을 유지하되 물을 준 상태에서는 환기량을 좀 많이 늘려주는 것이 되게 필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초세 관리의 경우에 적당하게 관리를 해줘 너무 처지고 약한 것도 안 좋은 거고 너무 강하게 지그재그로 가는 강한 것도 좋지가 않고요. 이렇게 되면은 오옥신이라는 호르몬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왕관을 쓰듯이 그런 증상들이 나옵니다. 물론 교과서적으로 볼 때는 조금 가늘듯 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좋겠지만은 우리가 현장에서 볼 때는 약간 굵으면서 똑같이 올라가주는 작업, 절간을 8cm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 8cm에서 10cm 정도를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줄기에 생기는 장애 증상이 경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초세가 너무 세거나 그래서 영양생장으로 치우실 때 또 거꾸로 반대로 너무 초세가 약해가지고서 가늘게 클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열매가 착과가 되고 비대가 되면서부터는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한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예. 자, 이 줄기 장애 증상입니다. 저 윗부분이 많이 황화가 되어 있죠. 황화가 되고 마르게 되고 영양분이 특히 미량 성분이 제대로 못 올라갔을 때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과도하게 초기에 웃자랐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연약한 조직에다가 야 이걸 어떻게 고칠까 해가지고서 과도하게 고농도로서 우리가 약제하고 영양제가 처방이 됐을 때 그때 여러 장애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뿌리를 잘 잡았다고 보시고 뿌리를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초반에 우리가 좀 더 기능성이 있는 미량 성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조직을 형성해주는 그런 미량 성분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영양제 콤비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런 효온 마이크로라든가 이런
그 기능성이 높으면서 미량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영양제를 초반에 살포를 해서 조직을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파리가 계속해서 양분을 뺏기는데 보충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내병성이 약해지면서 순식간에 이파리가 고사되고 또 역병에 대한 내병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웃자람 증상이 너무 심하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절간 사이가 10cm 이상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훅 자라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4단, 5단 여기서 우리가 착과량하고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단이라든가 또 8단까지 갈 때도 최대한 우리는 그 절간을 짱짱하게 유지해두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럴 때는 생식적으로 쏠리게 하는 아데노신, 액토신이죠. 그래서 착과량이 더 늘게 되면은 웃자람이 좀 줄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줄기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코식유산 살포를 하는 방법. 다음에 도장 억제제 개념으로서 인산가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억제탁을 살포하는 방법. 요 세 가지를 잘 그 활용을 해가지고서 절간을 균일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줄기 장애 개선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고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약재들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육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우리가 비대가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식을 하고 나서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후에는 1번가를 수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지금 정도 심게 되면은 한 50일 정도면은 우리가 1번가를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 착과 장애 증상, 그래서 햇빛이 너무 없을 때 이런 자연적인 원인 그보다는 이렇게 장애가 나오는 것은 처음에 잔뿌리를 확보를 못해서 이 꽃가루 성숙에 필요한 인산과 또 칼슘과 붕소가 제대로 흡수가 못될 때 거기다 장애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하방이 제대로 뻗어나가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에서 과도하게 영양생장 쪽으로 하게 되면서 제대로 꽃이 피지 않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조절을 잘 해주는 것이 노하우고 기술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한 번 더 지적을 했지만은 토마토 톤의 경우에서는 농약으로 보기보다는 호르몬 제입니다. 호르몬. 그래서 착과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호르몬 처리를 하게 되는데 얘들은 아주 극소량으로서 이 효과를 보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햇빛에 금방 말라버리게 되면은 고농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치다 보면은 벌써 하우스 안이 더워지고 그러고서 뜨거워질 때 그럴 때는 다시 토마토 톤을 좀 더 묽게 희석을 해야 됩니다. 요즘의 경우에서는 한 150배 정도로 톤을 희석해서 처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러고서 하우스 안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환기량을 늘리는 상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환기량을 늘리게 되면은 옆에서 찬바람이 들이쳐서 줄기가 흔들릴 정도가 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천장에 단독형 하우스의 경우에서도 천장에 환기구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그 뜨거운 열기를 빼주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충주 쪽에 가장 좀 아쉬운 점이 이러한 저온은 저온대로 장애가 있지만은 또 고온이 있었을 때 이것을 고온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환기구가 너무 없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화 착과 장애를 우리는 없애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 초기 결실에 필요한 영양분을 꾸준하게 뿌리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 요 시점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고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쭈그러든다던가 공동과 증상을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각이 많이 진다던가 이런 증상들 이런 거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너무 뾰족하게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도 이 톤 처리가 너무 셌을 때 또 이 과실 성숙에 필요한 미량 성분이 흡수가 안 됐을 때 나오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과일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것처럼 예쁘고 그러면서 품질이 좋은 토마토를 생산할 때는 이런 과실 비대가 될 때 나오는 장애 증상을 우리는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런 장애 개선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 휴믹산을 관조해 주는 작업 또 여러 가지 그런 관리 작업을 통해 가지고서 뿌리 활력을 유지시킨다는 거. 여기 보게 되면은 좀 결각이 심한 거 이런 거의 경우에서도 질소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갔을 때 기량 작용해서 붕수하고 칼슘이 흡수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착과량이 많고 이렇게 성숙이 될 때는 좀 더 칼슘하고 붕소 마그네슘이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관중 필요 또 아니면은 이런 그 캔마그라든가 이런 그 영양제 타입이 이런 그 쉽게 비료로서 우리가 관주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뿌리 활력을 유지 관리를 하고 연속적으로 우리가 착과 비대 관리를 하게 되고요. 또 상단이 그 너무 높아지면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단을 적심을 하게 되는데 요 한순간에 우리가 위에 상단이 줄기를 절단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들이 생육적으로 좀 교란이 많이 일어나서 좀 생육이 나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요 옆에서 젖순을 하나 정도를 살짝 키웠다가 나중에 제거를 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잎에서 발생하는 장애 증상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잎이 갈변되고 마르고 검게 변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영양 부족에 의한 장애 증상 때문에 많이 옵니다. 특히 칼슘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토마토가 칼슘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그 작물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서 꾸준하게 연면살포와 다음에 관주를 통해서 칼슘을 공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이렇게 고사되는 증상들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우스 내에서 온도가 좀 낮은 시점에 통기량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지온도 낮고 미량 성분이 흡수가 안 될 때 많이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슬이 여기 머무르고 있을 때 새벽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역고사 증상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죠. 이게 심해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런 세균성 궤양병이라든가 그런 병으로도 연결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황화되는 것은 낮은 지온에서 철분이 없을 때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철분이 들어가 있는 콤비라든가 그런 효원 마이크로를 연면살포하면 많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과실을 비대시키고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만들어내는 이파리들이 이렇게 손실이 없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최대한 우리가 이런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수확량이 늘 때 붕소 칼슘, 규산, 마그네슘 이런 것을 연면살포나 관주로서 꼭 보충을 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파리의 이런 대처 기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절간이 우쩔어버리면은 확실히 생육 상태가 나빠지고 불량해지고 그래서 조직이 약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쩔함을 잡으면서 호시규산을 살포를 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위 상단에서는 우리가 수분이 그 증산 작용이 되게 많아지게 되는데 이 뿌리 쪽에서 이것을 끌어 못 올리게 되면은 시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열매를 매달면서 그 열매하고 이파리하고 줄기하고 뿌리하고 양분 경합이 이루어지고 서로 싸우게 돼 있습니다. 싸웠을 때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더 심하게 싸우게 되고 이런 장애가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이럴 때는 이런 증상에 대한 그 처방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뿌리가 약해진 게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뿌리가 왜 약해졌을까? 왜 물러지고 근권이 이렇게 확대가 안 될까? 그럴 때 이때 저는 원인 규명을 모를 때는 우리가 종합약재인 바이오메딕스를 관주를 해주는 것이 제일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 성숙기 때 다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서 우리가 토양 전염성으로 되는 역병, 위저병, 시들병에 대한 밀도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 수확가로 미량성이 빠져나가서 보충이 안 될 때 조절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충도 요새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점차 이 방제 방법이 초기 살균제, 살충제, 관주 처리로서 이 병충의 밀도를 낮춘 쪽으로 그게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한 가지 약제 가지고서 다 처방이 되니까 훨씬 더 낫죠. 그게 다발성 병충의 대처 방법에 대한 것도 약제를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등록 약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다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런 병충의 방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좀 더 안전하게 생산을 할 수 있죠. 또 이런 비대 성숙기 때 생기는 이런 해충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총체벌레뿐만 아니고 담뱃가루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런 나방이라든가
또 선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처방법도 정확하게 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약재의 경우 이런 종합관리 시스템을 가동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기별 병충해 발생이 우리가 지금 4월달이죠. 4월달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곰팡이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전문입병이라든가 흰가루병까지 같이 나오게 되고 선충도 나오고 담뱃가루에도 서서히 많이 증가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런 병해충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제 방법, 그렇다고 해서 그 살균제, 살충제 뭐 여러 가지를 혼합을 해서 쓰게 되면은 그만큼 비용이 좀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곰팡이 약제와 세균성 약제가 동시에 혼합된 제품들로 자꾸 나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뭐냐면은 토마토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장애 증상에 대한 것을 이파리에서 볼 때는 마그네슘 결핍서부터 생기고 또 뭐 가리 결핍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결핍 증상들이 많이 나오죠. 줄기, 우쭐함 증상서부터 질소 결핍, 뭐 선단부 고사까지, 뭐 과실에는 칼슘 결핍서부터 공동과 뭐 착과 부진이라든가 당도 저하라든가 또 뿌리에서 나오는 증상. 이거 1순위로 많이 생기는 장애 증상이라고 보고요. 병의 경우에서도 병충해에서도 우리가 이파리에서는 총체벌레서부터 입꿀파리 또 바이러스 또 흰가루병 또 제피곰팡이까지 생기죠. 이런 줄기와 뿌리까지 여기에 생기는 장애 증상.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좀 더 등록 약제 또 아니면 친환경 약제 가지고서 잡을 수 있을까? 또 이런 사용 방법은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많이 준비를 해서 이것을 결국은 방제력으로서 한 페이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 대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한 건데요. 이것을 이제는 우리 지역에 맞게끔 다시 한번 각색을 해가지고서 또 그것을 여러 동농가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서 이 방식대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농약 안전 사용도 쉬우면서도 또 확실하게 더 될 수가 있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역병 피해 증상입니다. 뿌리가 나쁠 때 또 과습할 때 칼슘이 없을 때 많이 생기게 되죠. 이꽃팡에 대한 것도 뿌리가 노화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파리 뒷면서부터 과습될 때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꽃팡이와 또 제피곰팡이 여러 가지 이런 곰팡이들이 점점 토마토에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1차 방제는 후년처리서부터 시작을 하고 다음에 예방제를 치고 다음에 치료제를 치는 그런 순서대로 나가줘야 됩니다. 이런 제피곰팡이도 항상 이 토마토에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제피곰팡이 약을 쓸 때는 그 약제를 돌려가면서 항상 우리가 그 칼슘제하고 같이 혼용을 해서 줘야 됩니다. 이런 흰가루병에 대한 피해도 많고요. 또 세균성 궤양병에 대한 것도 한번 심해지게 되면은 세균성 궤양병은 고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또 세균성 전문입병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 물음병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드름병도 나와서 시들게 되고 또 반신 위조병도 나오게 되죠. 자, 또 해충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런 끄끈이 트랩을 통해서 좀 더 그 밀도를 더 줄여줘야 되고요. 진드물에 대한 거, 또 그리고 총체벌레에 대한 거, 또 그래서 이런 총체나 또 담뱃가루에 의한 황화약관 바이러스라든가 이 담뱃가루의 피해도 되게 심각하고 굴파리도 많게 되고 요새 최근에는 녹응에 의해서 이렇게 코르크화가 돼가지고서 기형화되는 이런 증상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기가 시들고 그럴 때 이런 작은 뿌리파리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전국의 시설채소에서 작은 뿌리파리 피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나방류 피해에 대한 것도 자 여러분들 요 최근에 저온 피해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육을 촉진하고 또 그러고서 연속 수확하는 농가에서도 좀 더 고품질 토마토 생산에 대한 기술을 투입하고 또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해서 좋은 토마토 많이 수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